이주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K푸드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작한 상승의 랠리가 냉동김밥과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K푸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40억 달러에 달했고요. 여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품주들, 정부 지원과 함께 더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먹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강한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수출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미국에선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음식료 업종이 달려가니까 시장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한데, 이제는 근데 또 음식료 업종이 뭔가 이제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업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황 자체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올해 금리 인하를 3회를 예상을 했었는데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이제 후퇴가 된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직은 금리 동결 기조가 조금 네네.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기조에서는 이 수출 그리고 이 수출로 인해서 실적이 실제로 동반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업종 중에서 지금 좀 두드러지게 실적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순방을 가면서 네. 경제 사절단을 꾸려서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푸드 수출 활로를 이제 모색하겠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식품 업종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모멘텀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기후, 뭐 엘니뇨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원자재들,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22년도에 굉장히 크게 좀 급증을 했다가 다시 좀 이제서야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 거기다가 플러스로 수출까지 좀 더 늘어나면서 이런 콜라보 현상들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동결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자체는 수출이 좋게 나오는 그런 업종들에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곧 있으면은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그렇죠.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맞춰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 위주로 계속 관심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우양이라던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이렇게 좀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좀 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 까지도 앞으로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뭔가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갈 수 있다. 수출이나 실적에 뒷받침되는 업종들은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음식료 업종을 하니까 또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 백종원 대표 더본 코리아가 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뭐 시장이 어쨌든 뭐 백종원 대표는 되는 사람은 계속 된다고 시장이 또 이렇게 음식료 업종으로 집중이 되니까 더 뭔가 배가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으로 관심을 좀 환기시켜주면서 네. 유동성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 흐름 좋죠.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곰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관련 기업들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각 품목당 대장주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엄선해 봤는데요. 최근 K푸드에 대한 섹터 확장력이 김과 막걸리를 넘어서 삼계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김과 관련된 냉동김밥 관련 주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13% 이상 상승하면서 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상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미국 마트에 냉동김밥을 수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만 보게 됐을 때 157%가량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면 대표 기업인 삼양식품도 전일 2.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60만 원 선을 넘어서 상태이고요. 1분기 수출이 82%가량 증가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꾸준한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걸리 대장주인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직전 거래일은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도 물량으로 보합권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50여 국에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다. K푸드가 막걸리까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대장주라 불리고 있는 롯데웨푸드 같은 경우에 전이 한 걸음 쉬어갔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좀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돌연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건 마니커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삼계탕이 유럽으로 수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닭 관련 기업 마니커 FNG뿐만 아니라 하림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장주 성향을 가지면서 17%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과연 K푸드의 열기와 확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흐름, 음식료 업종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준 대표와 종목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라면이 오르더니, 김밥이 오르더니, 이번에는 아이스크림도 오르고 음식료 업종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의 픽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세요? 이번에는 두부를 판매하는 풀무원인데 풀무원이요?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식품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요. 풀무원도 그 수출을 많이 하나요? 네, 한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수출하죠? 두부. 두부요? 네, 두부 수출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련 두부 관련한 이제 비건 음식들 그런 것들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부 미국 비중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년도에 한 9%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요 공장들 미국에서 한 4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이런 지역들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트코라던가 뭐 H마트, 그러니까 한인마트인데 여기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지역, 그러니까 채널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새로운 지역으로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건데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동력이 되줄 수가 없습니다. 좀 그게 힘들죠. 근데 일단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롯데웰푸드가 굉장히 잘 갔던 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 안에서 인도가 또 전 세계 또 인구 1등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진출을 했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성장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신규 지역이나 그 채널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풀무원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금리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소비가 현재는 좀 제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빠르게 소비가 개선될 여지를 좀 급하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상단을 제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출이 동반이 되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그 이 재무제표로 찍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그런 점에서 이제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제 좀 미국 안에서도 빛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좀 동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내에서 그 두부 그리고 이제 아시안 푸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추세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타 선호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증가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외 법인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외형 확장이 계속해서 동반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풀몬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차트를 좀 찾아봤는데 차트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풀몬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3월, 4월 계속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다른 뭐 농심이라던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신고가 쓰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맞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상승 여력이 더 있는 만큼 지금 구간 이제 어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꾸준히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 음식 업종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데 풀무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차트 길게 한번 보시면 아직 뭐 그전에 평균적인 가격에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길건우 대표께도 음식료 업종 하나 알려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전 또 대형주입니다. 네. 요즘 안정적인 거 많이 보시는군요. 시장이 또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제가 안전한 거 좋아해서 무게감 네.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비율입니다. 네. 네. 어찌 됐건 뭐 곡물 가격 오르고 뭐 유가 오르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서 주가가 잘 가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내수에 집중된 기업보다는 그쵸. 해외 매출 수출, 비중이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큰 기업들 위주예요. 왜 그러냐? 어찌 됐건 뭐 곡물 가격 많이 오르고 해도 해외 매출 비중 높고 점유율 높은 데들은요 가격을 그대로 전가시킬 수 네, 있습니다. 그쵸. 네, 판가를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CJ제일제당 보시면 올해에만, 이번 달에만 지금 뭐 김 올렸죠, 참기름 올렸죠, 가격들 다 올려요. 왜 그러냐면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사실은 뭐 엘니뇨 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지면요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그때 이미 전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라니냐가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엘니뇨는 온도가 올라가면 오는 거, 떨어지는 게 라니냐인데 라니냐 때도요 소맥이랑 대두 같은 경우가 가격이 엘니뇨 때보다 더 오릅니다. 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과 MS를 많이 갖고 있는 높게 잡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꾸준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삼양이랑 CJ 제일제당 같은데 삼양은 최근 들어서 어찌 됐건 조금 오르긴 했고 네. CJ 제일제당도 상단을 높이기는 했지만 누가 먼저 뚫을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CJ 제일제당이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CJ 제일제당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CJ 제일제당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38만 원 돌파를 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 작년에는 뭐 워낙 안 좋았고, 재작년에는 어쨌든 40만 원대를 유지했었는데, 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올해 예상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40만 원 초반대를 계속 유지했을 때 실적 자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한 이제 30조 원대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1조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가도 뭐 매출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준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CJ 제일제당도 결국에는 이제 7월에 발표될 실적 잘 보면서 네. 한번 반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잘 한번 저희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로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이슈를 포착해봤는데요.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